다음 자료입니다. 이거 두 개인데요. 이거 두 개는 사실은 핏은 거의 같아요. 같아서 지금 제가 여기 하나에다가 같이 그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고, 미디 길이가 얘가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얘는 조금 더 올라가고, 그거를 이 하나에다가 같이 그려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여기 위에 여유분은 그 이 엉덩이 분 여기 분도 거의 얘랑 비슷해요. 근데 더 주고 덜 주고는 여러분들 소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벌리고 싶으면 더 벌리는 거고, 덜 벌리고 싶으면 덜 벌리는 건데,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여유분이 조금 있는 정도면 돼요. 너무 큰 거면 오히려 더 뚱뚱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 더 벌리고 덜 벌리고 했을 때 핏이 틀려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얘는 이거는 이거랑 이거는 얘는 마 같고요. 얘는 면 같거든요. 면이 꼭 아니더라도 마가 조금 섞인 면 같아요. 얘는 100% 마 같습니다. 코튼하고 마하고 조금 틀려요. 코튼하고 마, 린넨하고 마라고 해야죠. 우리 현장에서는 마하고 린넨이 구별이 돼 있었어요. 근데 린넨이라고 안 하고 현장에서는 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면, 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원단, 제가 린넨 100%라고 보내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마예요. 면은 생활한복 원단 있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거는 광목에다가 조금 좋은 광목에다가 염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터넷에 린넨 100%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동대문시장 가면 린넨 100% 써 있는 데가 있고요. 린넨 가로치고 마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진짜 마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0% 린넨. 근데 면 100%라고 해 있는 것도 그것도 그 마가 아닌데도 그냥 면이에요. 코튼. 여러분들 생활한복 원단 광목에 물들인 거. 물론 광목보다 조금 더 재질은 좋지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린넨 100%라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마가 아니고 그냥 코튼이에요. 면. 그래서 조금 비싼데 있죠. 한마에 막 만원 넘는데 이거는 마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혼방이 있는 것도 있고 100% 린넨이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냥 눈으로 보면 면이 섞여 있는지 마 100%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마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면 있죠. 그거하고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린넨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카페 운영하면서 네이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 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마도 린넨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분명히 종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구별이 되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제가 자꾸 미뤄지는데 이거를 구별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예요. 마가 들어가 있고 얘도 마긴 한데 린넨이 조금 섞여 있는 약간 얇은, 요거는 제가 지금 파는 마 있죠? 린넨 100%라고 파는 거, 한마에 16,000원에 파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의 같은 원단 같고요. 이거는 면이 약간 섞인 얇은 원단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린넨 100%라고 하더라도 그게 마가 섞여 있는지 린넨이 섞여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서울에 가셔도 혼방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는 눈으로는 금방 확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되시잖아. 그죠? 그래서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마 100%라고 해서 산 거라고 하더라도 코튼이 면이 들어가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 바지를 패턴 하나에다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핏은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두 개가 네, 주머니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전체적인 핏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가 얘가 그 여유분이 더 들어간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여기가 그 여기를 요 옆선을 이렇게 돼 놓으신 경우에는 옆선을 그 라인을 안 주고, 그러니까 구성선을 안 하고 골선으로 그냥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하기가 싫어요. 패턴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존심이죠, 뭐. 자, 그냥 제가 그냥 보기에는 지금 얘는 라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골선으로 되도록이면 하시지 말고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골선인 것과 구성선이 들어간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실루엣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귀찮더라도 여기 라인 넣으세요. 그게 서로 그 잠옷 바지라고 하더라도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잠옷 바지라도 이쁘면 좋잖아. 그죠? 네. 제가 이거를 자, 앞판부터 할게요. 길이. 얘도 길이가 무릎 바로 덮이는 정도이거나, 안 그러면 그 제가 앞전에 했던 그 정도 바지 길이 정도 될것 같거든요. 안 보여질 것 같네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뒷판입니다. 뒷판 무릎 둘레선에서 밑에서 5cm 내려가서 길이 잡았고요. 이렇게 해서 자르시고 자, 앞판도 앞에 거 잘라야겠네요. 편집해야겠네. 앞판 무릎 둘레선에서 5cm 내려온 선그 선을 이렇게 해서 잘라서 가지고 오시고 다트는 제가 앞판을 안 그려줬는데요. 다트 필요 없으니까 굳이 그리지 않아도 돼요. 복사하실 때. 이렇게 제가 잘라서 가지고 올게요. 자, 잘랐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중심선은 같이 자를게요. 자르시고, 이제 자르면서 여기 여유분을 몇 센치 줄까 고민하시고,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게요. 그렇게 많이 준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접었던 선. 하시고요. 자, 3cm만 벌려볼게요. 양쪽으로. 3cm. 이걸 여기다 한번 붙여보세요. 고무줄이구나. 가운데 잘라서 벌려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자,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재세요. 자, 18.9cm.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재서 여기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 미들끼리부터 제가 좀 내릴게요. 자 짧은 거부터 할게요. 자 요거부터 할게요. 자예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밑에서 제가 잡을게요. 저거 길이 정도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16cm를 밑에서 내려보세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미리 길이에서 16 내립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물론 지금 이거보다 저게 그 미리 길이가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산 낸다 분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을 거고요. 산 낸단 분이 길어야 여기 안쪽에서 쓸리기만 하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요거는 여기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줄여줄 겁니다. 저거는 이거보다 넓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이렇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산 낸단 분을 그래도 조금 내셔야 돼요. 자, 제가 3cm만 낼게요. 3cm.
내시고, 그다음에 지금 얘는 그 큰데요. 이 둘레는 제가 똑같이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 밑에까지 내리고, 여기 위에랑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연결하셔서, 자, 여기가 엉덩이 둘레선이거든요. 지금 그린 선이 제가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그냥 그릴게요. 자, 근데 만나는 데는 여기예요. 1cm 만나는데 여기가 상당히 밋밋할 겁니다. 이렇게 큰 쪽으로 그리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바지는 밑에가 통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밑에를 조금 줄여줄게요. 잠깐만요. 네. 줄여야겠네요. 네, 자, 여기 12.5 잡게요. 여기에서 12.5, 12.5cm.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작게 하고 싶으면 더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너무, 너무 뭔가. 여기가 사선이 많이 생기네요. 네, 여기를 제가 1cm만 낼게요. 여기가 사선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안 그러면 얘를 줄여도 괜찮은데 여기가 줄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얘랑 이렇게 연결할게요. 여기 다 보이시죠? 그다음에 자, 여기 이 선입니다. 선이고, 자, 위쪽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하세요. 네. 엉덩이 둘레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4cm 잘라낼게요. 0.5cm 옆에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되면 31.4cm 허리 이렇게입니다. 자, 여기가 사선이 좀 많이 져서 0.5cm 양쪽으로 끊으세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뒷판 할게요. 아, 보이시죠? 자, 이거 그리겠습니다. 이거 앞뒤판 다 하고 제가 그거를 할게요. 자, 이거 자르시고. 양쪽으로 3cm 쭉안 그리셔도 돼요. 여기 위에만 3cm, 여기 3cm, 3cm. 미리끼리부터 자 16cm 여기에서 16 이렇게 해서 16 내려보시고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다 검정색이라 여러분들이 구분이 안 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를 재보세요. 여기까지 자 13.5cm 자, 여기는 뒷판이니까 1cm 크게 14.5cm. 14.5cm. 여기도
14.5cm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미들끼리 아 산 냉단분 여기 볼게요. 자 여기를 앞판을 제가 3cm를 내서 얘도 3cm를 낼게요. 3cm를 내는데 자 밑에까지 다 그리세요. 여기까지 여기서 쓸 겁니다. 여기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이 선을 밑에까지 그리세요. 이렇게 자 여기 연결 여기 1cm 만나는데 기준은 여기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기준을 어디서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시는데요. 자 살짝만 제가 해놓을게요. 이거랑 얘랑 맞아야 돼요. 그죠? 이거 사이즈 재보세요. 자 0.5 내려온 것까지 안 재고 그 전까지 이 밑단까지만 잴게요. 18.7cm 자 밑에서 18.7cm 여기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쓸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0.5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하세요. 좀 큰 변화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기도 여기 포인트에서 4cm 밑으로 내리세요.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자 30.4cm네요 쟤는 31.4고 앞판이 1cm가 크네요. 참고하시고요. 여기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앞판도 곱하기 2 두 개 더해서 벨트 2cm 시접분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로 그릴게요. 자 이거의 커팅 라인입니다. 여기 선이고 자,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 여기 쭉 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고요. 이렇게 해서 위로 여기 자 이 라인 그냥 쓰시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식서 방향은 얘인데요. 하나 더 그려야 돼서 제가 이걸 아직 안 그릴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얘가 더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많이 내려와서 자, 얘를 여기에서 얘는 여기에서 16cm거든요. 얘는 조금 더 내려와서 자, 23cm 할게요. 파란색으로 23cm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더 커서 제가 여기에서 잠깐만요 앞판부터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기가 쉽겠네요. 23cm 이렇게 되셨고요.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내리시고 얘도 그대로 내리시고 자 여기는 얘는 그 앞전에 했던 것보다 이게 짧아서 여기를 3cm를 다 안 해도 되고 여기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제가 낼게요. 자 2cm 내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거 연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 라인은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 이거를 엉덩이 둘레선에서 1cm 내는 데로 찾으세요. 이거는 더 밋밋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둘레는 얘가 더 밋밋해서 자, 16. 자, 16 볼게요. 네, 16. 16, 17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엉덩이 둘레선이랑 연결하시고 얘는 그냥 직선 이거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커요. 여기를 쓰면 잠시만요. 조금 더 쓸게요. 자, 18 18 갈게요. 18 여기 요선입니다. 두 번째 거는 여기도 여기에서 18cm 여기고요. 자, 얘랑 연결하세요. 자, 이거는 0.5cm를 여기만 내려도 될 것 같거든요. 저쪽은 안 내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뒷판 자, 요거 아까 내려놓은 거 이거 23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3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 여기는 18cm니까 얘는 19cm 놓고 여기도 19cm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여기 산 냉단분이에요. 뒷판 자, 수직으로 내리셔서 얘보다 조금 덜 낼게요. 자, 여기도 2cm만 내겠습니다. 내고 자, 얘랑 연결하시고 길이 맞추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대로 뒷판하고 똑같이 자, 엉덩이 둘레선하고 여기 1cm 만나시고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0.5 내릴게요. 여기만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 길이 재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자, 앞판 여기 인심 라인 11cm 자, 여기 11cm면 여기네요. 네, 다시 그려야겠네요. 자,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만드는 거는 제가 지금 그리는 걸 만들게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랑 좀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핏이 자, 여기입니다. 이거랑 자, 엉덩이 둘레선이랑 직선이면 그냥 직자로 연결하세요. 자, 얘보다 튀어나오는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1cm 만나는 데 찾으시면 쉽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주머니 3cm 내려와서 15cm 잡으시고 네, 얘도 주머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저보다 빨리 하실 분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거를 잠깐만요. 네, 다 써서 자, 제가 이걸로 쓸 겁니다. 주황색이에요. 여 위에는 같아요. 이거 그냥 쓸 거고요. 여기 이 라인. 자, 여기는 이 라인입니다. 네, 여기 내려온 선 이렇게 보셨죠? 자, 여기도 여기 위에는 똑같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입니다. 자, 식도 방향은 이 중심이 될 거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도 여기 이렇게 되셨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재단 봉제 같이 올라갈 거고요. 원단은 제가 그 코튼이나 마나 둘 중에 하나로 할 거거든요. 색상은 네, 마도 저 색상이 베이지색하고 다 있거든요. 제가 보고 할게요. 네, 뭐 제가 밤색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베이지색은 앞전에 쓴 게 있어서. 네,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